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18일자 여러분들과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주고 있는 종목, 드디어 이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15만 원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 계속 이어가야 되는 시점인지 많이들 질문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이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아직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내년까지는 홀딩 유지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고점 찍고 나면 투매 물량들 나오면서 주가가 눌림 구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매도 이후에 주가 눌림 구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이런 대응도 정말이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5년 내년까지는 홀딩 유지해도 된다 이야기 드린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산업 앞으로 2025년까지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세계 시장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내년까지는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라인이, 지금 이렇게 지지 라인 확인되고 있는 13만 원대. 만약에 이 13만 원 주가가 깨지게 된다, 주가가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눌림 구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장기적인 보유를 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13만 원이 깨지게 되었을 때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물량 매도하신 이후에 10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추가로 10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13만 원대 라인, 이 라인이 깨지지만 않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이 13만 원대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3만 원대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홀딩을 할지 매도를 단기적으로 한 이후에 저점 기다려야 되는지, 이 대응에 대해서 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13만 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시장 상황의 돌발적인 악재나 호재에 따라서 대응 자체를 다르게 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들을 토대로, 그리고 시장 상황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가 끼었을 때 단숨에 이 14만 원대 깨고 10만 원대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호재가 끼어주었을 때이전 고점 단숨에 뚫어주고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도 주가 가파른 반등 이어갈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돌발적인 악재 혹은 호재가 나오는지 매일같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흐름 모두 챙겨보실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요. 8시 반부터 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HBM 고성능 반도체와 유리기판에 대해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섹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실질적인 주주님들과도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부분 매일같이 체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미 반도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미 반도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 수급에 대한 체크를 모두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미 반도체를 머리 꼭대기 최고점까지 가지고 갈수 있다고는 이야기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거래 대금들 저점에서부터 주가 견인하면서 올라왔던 거래 대금 빠져나갈 때까지 최소한 어깨까지는 제가 가져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한미 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장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지금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배너가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YIK, YST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장 전인 8시 53분, 265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IK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시가 매수 이후 100% 홀딩하면서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STI 마찬가지로 장중에 오늘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올라가 주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100% 모두 타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장중에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을 때는 이렇게 단타의 관점으로 매수를 했더라도 장중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가져가실 수 있게 끝까지 매도 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지만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100% 무료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부분,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했고요.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들이 모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BM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핵심 부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구간부터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의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의 핵심 부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법들과 여러분들이 재료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면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